저 아저씨 반려집이. 안녕하세요. 다양한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는 울산 아저씨의 아내, 울산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공기정화 식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플랜테리어로도 유명한 예쁜 식물들로 데려왔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공기정화 식물은 벵갈 고무나무예요. 똥손이었던 저도 2년 넘게 키우고 있는 식물이랍니다. 모양도 멋스럽고 초보자도 키우기 쉬워요. 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높은 식물 중 하나며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빈방에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4시간 뒤 측정하였더니 초미세먼지가 67%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공기정화 식물의 대표적인 식물이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 공기정화 식물은 극락조예요. 사실 저희가 키우고 있는 식물은 정확한 이름은 여인초이고요. 극락조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잎모양이 조금 다르고 꽃을 피우는 극락조와 다르게 이 여인초는 꽃을 피우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시원시원하게 생긴 식물이라 거실 인테리어 식물로 안성맞춤이에요. 공기정화 효과도 탁월하답니다. 키우는 것도 까다롭지 않아서 초보자들이 쉽게 키울 수 있고요. 물을 한 번씩 깜빡해도 잘 죽지 않고 새잎도 잘 자라요. 햇빛을 받으면 더 잘 자란다고 해요. 저희는 거실에 두고 키우고 있는데 쑥쑥 잘 자라고 있고요. 데려온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새잎이 한 3개, 4개 정도 더 났고 키도 10cm가량 더 큰 것 같아요. 키우는 재미가 있는 식물이랍니다. 세 번째 공기정화 식물은 안스리움이에요. 일반적으로 안스리움이라고 하면 빨간색 꽃이 떠오르는데 지금 이 보시는 식물은 분홍색 꽃을 피우고 있어요. 하원에 가면 가끔씩만 볼 수 있는 분홍색이고요. 분홍색 컬러에 한눈에 반해서 데려온 아이예요. 이 식물은 1년 내내 사계절 꽃을 피우는 매력적인 아이예요. 키운 지는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엔 흙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흙을 깨끗이 씻어낸 뒤 유리 어항에 넣어 수경 재배로 전환하여 키우고 있고요. 수경 재배의 큰 장점은 똥손도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식물은 일산화탄소와 암모니아 가스 제거 효과가 좋아서 주방이나 화장실에 키우면 좋다고 해요. 은은한 색감과 우아한 잎 모양이 참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기정화 식물은 몬스테라예요. 남편이 몇 달 전에 선물을 해준 식물이라서 보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식물이에요. 요즘 인기가 참 많은 식물이기도 하고요. 멋스러운 잎과 볼륨감 덕분에 플랜테리어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어요. 특히 미세먼지 흡착과 음이온 생성 능력이 뛰어나서 새집 증후군 예방과 공기정화 식물로도 인기가 좋다고 해요. 아직 아기자기한데 대품으로 키우면 정말 멋스러울 것 같아요. 기대되는 식물 중 하나랍니다. 오늘 공기정화 식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